다음 섹션은 라우팅이에요. 라우팅은 비교적 다룰 주제가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이나 세 번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라우팅 기본적인 개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로 웹 라우터 해서 뭐 이렇게 뭐 좀 많죠. 뭐 브라우저 액셉트 플럭 쭉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다 무시를 하죠. 다 무시하고 요건 따로 다 살펴볼 거예요. 바로 다음에 우리 공부할 주제가 플럭입니다. 플럭에서 플럭을 우리 이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또 부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있는데 파이프라인 역시도 빌드 섹션에서 다루니까 넘어가고 이제 스코프 이 부분만 보죠. 스코프에서 일단 스코프 마우스는 어떤 표시가 있고 뒤에 헬로 웹이라고 하는 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소창에서 이렇게 주소창에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뭐 슬래시가 표시되어 루트 디렉토리죠. 그러면은 이 루트 디렉토리를 다룰 컨트롤러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러가 어디 무슨 컨트롤러냐니까 헬로 웹 컨 페이지 컨트롤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헬로 웹이라고 둔 겁니다. 만약에 헬로 웹이 없으면은 그냥 그 모듈 이름이 페이지 컨트롤러인 경우에요. 그래서 스코프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여기 쓰이는 컨트롤러들이 어떤 스코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헬로 웹이라고 하는 스코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이게 동작하는 것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get 해서 이 경우에는 페이지 컨트롤러라는 모듈에 인덱스를 불러와라. 인덱스라고 하는 액션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것이고 위에 이런 식으로 이 헬로 웹이라고 하는 게 적혀 있으면 그러면 그냥 페이지 컨트롤러가 아니라 헬로 웹 점 페이지 컨트롤러를 불러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 이게 get이라고 하는 매크로잖아요. 이게 매크로인데 이 매크로는 우리가 따로 매크로 공부를 따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펑션들을 만들어내는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et이 만들어내는 펑션은 이런 펑션 match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match의 argument로서 이렇게 다섯 개가 전달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첫 번째가 get이라고 하는 argument, 그죠? 여기 get match에 get이 전달된 겁니다. 요 get 경우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매칭이 되고 그리고 인덱스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디폴트로서 이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리스트가 argument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아규먼트가 다섯 개로 확장되어서 매치 펑션을 호출합니다. 그죠? 이게 get이니까 앞에 get 아톰이 붙어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push이면은 마찬가지 push이 붙게 되고 그죠? 그리고 patch 같은 경우에는 이게 patch라면은 이게 아톰이 patch가 들어가는 거예요. 펑션은 다 같은 매치입니다. 그죠? 펑션은 다 같은 매치인데 아규먼트가 다름으로 해서 제각기 상이한 펑션을 불러들이는 것이 엘릭스의 특징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나머지 부분 이렇게 루트 컨트롤러 불러놓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믹스 이걸 phx라고 부를까요? 피닉스라고 부를까요? phx.root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의되어 있는 지금 루트 라우트에 지금 정의되어 있는 게 이렇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리소스는 제껴놓죠. 제껴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금 이 뭐예요? 이 라우트에 증이되어져 있는 루트에 대한 속성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첫 번째 헬로 또 get 다음에 웹 소켓이 있어요. 웹 소켓은 지금 헬로 웹점 유저 소켓으로 되어 있는데 웹 소켓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또 빌드 섹션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세 개의 패스가 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페이지 패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페이지 패스. 두 번째는 헬로 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세 번째도 헬로 패스입니다. 다 get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첫 번째 요 녀석은 페이지 패스. 컨트롤러가 페이지 컨트롤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컨트롤러 보시면은 페이지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 컨트롤러가 바로
여기서 지금 페이지 패스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얘는 우리가 헬로 컨트롤러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헬로 패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 에피소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엘릭스에서는 파일명이나 디렉토리명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죠? 요 파일명과 디렉토리명, 헬로 컨트롤러에서 헬로를 뽑아와서 이 헬로로서 헬로 패스라고 하는 명칭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요 리소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리소스에서 users, user controller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유저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페이지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앞에 인덱스라는 게 있었고, 지난 우리 라우트에서 만들 때 이렇게 헬로 컨트롤러의 인덱스,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 헬로 컨트롤러의 쇼우 이런 식으로 모듈과 액션 명칭이 딱딱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리소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유저라고 돼 있고, use controller라고 하는 모듈 있고, 다음에 the action명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정의한 컨트롤러 중에서 hello 컨트롤러와 page 컨트롤러는 있지만은 use controller라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rror 메시지가 안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니까, resources 자체도 매크로입니다. 이 매크로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상당히 재밌는 역할을 해요. 요렇게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패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헬로 웹의 유저 컨트롤러의 인덱스라고 하는 액션도 만들어내고, 리소스 자체 매크로가 요렇게 여덟 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덱스, 요렇게 유저즈라고 하는 주소 명칭에 유저즈라고 되어 있으면 인덱스, 유저 컨트롤러의 인덱스를 불러오고, 다음에 요런 형태일 경우에는 요걸 불러, 에디터를 불러오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죠? ID, 에디터, 특정 사용자의 ID로서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창, 화면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요 녀석 뭐예요? New,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는 폼이죠? 폼을 불러오는 것이 요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러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유저로부터 불러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유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포스트입니다. 포스트이니까 뭐냐니까,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 뉴에서 만들어진 사용자를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거죠.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호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패치, 마찬가지 패치는 거의 유사해요.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이고 풋도 업데이트입니다. 둘 다 기존 사용자의 아이디의 정보를 수정해서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이고, 다음에 딜리트도 있죠. 딜리트는 말 그대로 딜리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요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펑션을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get과 post와 patch와 put과 delete, 그래서 제각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리소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딱 밑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일단 지금 리소스가 들어왔습니다. 리소스가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패스워드를 한번 보자는 거죠. 보면은 다시 컴파일을 하고,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컴파일 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존에 우리 있던 세 가지 외에도 밑에 여덟 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유저 패스, 유저 패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저 패스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여줄지는 우리가 임플멘트 해야 되죠. 그죠? 그에 상응하는 디폴트로 주어지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용도에 맞게끔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8가지 중에서 지금 인덱스와 쇼만 내가 쓰겠다.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잖아요. 나머지 6개는 가져올 필요 없죠. 만들 필요 없죠. 이게 올리 명령어입니다. 혹은 그러면은 요 두 개만 딱 만들어지게 돼요.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반대로 delete는 내가 쓰지 않겠다 라고 할 때 except를 쓰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delete가 빠진 나머지 7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해되시죠? 자, 요게 기본적으로 라우트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몇 번 써보게 되면은 익숙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포워더 부분도 있습니다. 포워더도 상당히 재밌는 특징이에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워더 해서 jobs 다음에 뭐 background job log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소창에 이런 jobs라고 하는 글자 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컨트롤러가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컨트롤러가 여기 있는 컨트롤러 기본적으로 lib에 헬로 웹 부분이 있고 헬로 웹에 이 컨트롤러들이 있죠. 컨트롤러가 있고 템플릿이 있고 채널이 있고 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헬로 웹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별도의 모듈로 그 처리를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로 웹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모듈들과 펑션들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디렉토리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디렉토리에 상응하는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겠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죠. 자, 포워드 해서 jobs background plug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째로 넣을 만한 게 있으려나요?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적당한 것이 없네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복사를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라우트죠? 라우트에서 기존에 있는 요것을 일단 주석으로 처리해놓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걸 쓰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주석으로 처리해놓겠습니다. Authenticate User, Ensure Admin 이게 뭘 하는지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스코프를 이번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루트로 잡았고 지금 헬로 웹이라고 하는 스코프를 지정했는데 이건 별도의 스코프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포워드 다음 잡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백그라운드 잡 플러그이란 데도 이러한 모듈로 불러와라 이 말입니다. 그럼 백그라운드 잡 플러그이란 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어주죠. 밑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름이 플럭스 백그라운드 잡 플러그 이것도 벌써 복사를 해서 이름 붙이겠군요. 자, 라이브러리에다가 새로운 폴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플럭스. 그리고 여기에 또 다시 하나를 넣죠. 파일을 이렇게 백그라운드 잡 플럭이라고 넣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 파일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구성이 이전에 있던 헬로 웹이라고 하는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일련의 모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헬로 웹 속에 채널도 있고 뭐 컨트롤러 템플릿 뷰 엔드포인트 라우트 등등이 있죠. 있는데 라우트만 지금 헬로 웹이라고 하는 이것을 쓰고 나머지 기능들은 그 플러그에 있는 백그라운드 잡 플럭스에 있는 것을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라우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포워드 잡스 백그라운드 잡 플럭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에러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을 열고 아니죠. 동작을 안 시켰네요. 서버를 돌려야겠죠. 믹스 서버 돌리고 컴파일하고 자, 서버가 돌아가고 있나요? 자,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소창에 잡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잡스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Welcome to background jobs 잡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 다른 것도 좀 넣어볼까요? 백그라운드 잡에 있는 다른 내용도 같이 좀 볼게요. 보시면은 Welcome to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잡스인 경우 잡스이고 루트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 라우트에 지금 잡스가 돼 있잖아요. 그죠?
forward jobs라고 하는 이런 이러한 주소창에 이러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background job의 플러그로 forward 하는데 이게 뭐가 되느냐 하니까 background job 플러그의 루트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hello world 지금 현재는 여기 있는 스코프는 hello world예요. hello world layout인데 hello world layout에서 이렇게 주소창에 jobs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 jobs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background job 플러그의 루트로 라우팅을 하라는 거예요. 포워딩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 잡의 플러그의 루트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에서 이 부분이죠. 이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뒤에 액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다. 그러면 잡스 뒤에 액티브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잡스 뒤에 액티브라는 단어가 지금 추가되었죠. 그렇게 해서 출력이 되면 이렇게 5 액티브 잡스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가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건 어디서 왔나요? 여기서 온 겁니다. 5 active jobs. 그래서 pending으로 돼 있으면은 3 pending jobs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background job 플러그의 구성을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니까 두 개의 펑션이 정의가 됐습니다. 첫 번째 init이고 두 번째는 call이에요. init이고 call이고 하니까 딱 기억나는 게 있나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렇죠? Alex in action에서 우리가 봤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콜백 모듈이죠. 카우보이가 불러서 쓰는 콜백 모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라우트에서 이렇게 잡스라고 하는 주소창이 있어서 이러한 모듈로 포워딩이 되게 되면은 카우보이는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이 백그라운드 잡 플러그라고 하는 이름이 백그라운드 잡 플러그잖아요. 모듈에 와서 init과 call을 호출합니다. 그렇죠? init은 사실 컴파일 타임에 이미 끝납니다. 컴파일 타임에 끝나서 여기 옵션 값이 전달되고 그리고 call을 호출하게 되죠. 런타임에는. 그죠? 런타임에는 call을 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call 호출하면은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con 안면 있죠. 지금 혹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엘릭스 인 액션을 다안 맞추신 거예요. 그걸 맞추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때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혹시라도 엘릭스 인 액션을 수업을 강의를 안 마치고 오신 분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가서 엘릭스 인 액션을 끝까지 수업을 마치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수업은 그 수업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커넥션 오브젝트가 여기 들어가고 이 커넥션 오브젝트에서 자, assign을 불러옵니다. assign을 불러와서 assign에서 name이라고 하는 key 그죠? 그 key에 이 값을 할당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key는 뭐냐니까 keyword get 지금 우리가 다본 거고 다 공부한 펑션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해 안 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이해된다고 하고 가정하고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되나요? 그에 대해서 옵션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에서 컴파일 타임에서 전달된 옵션에서 네임에 해당되는 네임 키에 되는 값을 가져와서 그 값을 이 네임의 값으로 전달을 하라 말입니다. 할당하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옵션에 네임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그때는 디폴트로 백그라운드 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죠? 지금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하나요? background job route call route잖아요. route의 call, route로 호출합니다. 지금 call 펑션은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 plug route 속에 이미 call이라는 펑션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plug route라고 하는 이 모듈을 통해서. 그죠? 그런 다음에 plug route에 있는 call 메서드에 call 펑션에 이 위에서부터 전달받은 커넥션, 콘이죠. 콘 오브젝트와 옵션 오브젝트를 전달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콜을 통해서 플러그 매치 디스패치 해서 각각의 주소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게 출력이 되고 그러니까 콘 어자인의 네임 웰컴 투 백그라운드 잡이라는 것이 출력이 되고 혹은 액티브일 경우는 파이브 액티브 잡스 여기 출력이 되는 거예요. 동작하는 메커니즘 이해가 되시죠?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다른 값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값이냐니까 이런 식으로 name 해서 뭘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줘보죠. 그래서 background job 라우티에 여기다가 name 해서 팀 주피터 비터를 넣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은 잡스 이번에는 웰컴 투팀 주피터가 나타났죠. 어떻게 해서 팀 주피터가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라우트에서 이게 포워드 역시도 얘도 매크로잖아요. 그죠? 매크로이고 얘가 펑션을 만들어내죠. 펑션을 만들어내면서 아규먼트로서 옵션 아규먼트를 구성을 합니다. 이 옵션 아규먼트가 전달이 돼요.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하니까 요 이닛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죠? 이 옵션에서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백그라운드 잡을 불러오는데 지금 백그라운드 잡이 아니라 네임 값을 불러와요. 근데 네임 값이 지금은 뭐로 돼 있나요? 팀 주피터로 우리가 할당을 했죠. 그죠? 팀 주피터로 할당한 지점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 주피터를 가져와서 팀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네임 팀 주피터로 플러큰에다 할당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를 보려면은 실제 요걸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여기서 io inspect 해서 여기서 con을 여기서 또 한번 여기도 써도 되고 뭐 다른 데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서도 하고 또 여기서 한번 또 con 해볼까요? 여기서 io inspect con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합니다. 두 번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돌려보겠습니다. Welcome to Team Jupyter. 에러가 떴군요. IO inspect con, IO inspect con. 여기는 지우고 이것만 볼까요? 왜 에러가 떴나요? 그렇죠. 여기다 넣어서 넣을 게 아니라 이때는 아무것도 안 넣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위에 IO inspector, inspector con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할 거예요. 자, Jobs. 자, Welcome to Team Jupyter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가 출력되었는지 터미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con을 활당했던 것이 이게 첫 번째 con입니다. plug con 오브젝트죠. 여기서 assign에서 아무것도 없죠.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키워드 get 옵션 name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디폴트 값으로 background 잡이 이 name의 값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예, 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옵션에서 뭘 가져와요? 옵션도 같이 한번 출력을 하죠. io inspect opts 어떻게 넣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그대로 한번더 돌려보죠. 이번에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두 번째 큰이고 첫 번째 큰이 요게 첫 번째 큰이에요. 어자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옵션 값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옵션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여기 옵션입니다. 네임 팀 주피터 있죠. 그죠? 요게 여기서 출력된 겁니다. 이두 개. 첫 번째 출력한 내용은 여기서부터 저 위에 끝에까지 시작 지점까지고 두 번째 IO inspect 옵션 값은 여기 있는 네임 팀 주피터예요.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여기 IO inspect를 하잖아요. 여기서 출력되는 값은 뭔가 볼까요? 요게 여기서부터입니다. 플러컨. 여기서부터 끝까지예요. 끝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어자인 부분이 달라진 걸 보자는 거죠. 어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임에 팀 주피터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팀 주피터가 방금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것이고 그 화면에다 끼워 넣는 것이 Welcome to con의 어자인의 네임을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con, con은 plugcon이잖아요. plugcon의 어자인의 네임에서 팀 주피터를 가져온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옵션을 두지 않았다면은 여기서 라우트에서 이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은 팀 주피트가 아니라 뭐가 되죠? 다시 한번 릴로드 하겠습니다. 릴로드에서 보면은 쭉 내려왔어. 이번에는 어사인 값. 처음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 인스펙트에 나오는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네임. 어? 왜 팀 주피터 또 나오죠? 아, 더 내려와야 되겠군요. 더 내려와야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호출된 것은 여기죠. 네임이 백그라운드 잡으러 들어가야죠. 그죠? 이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전에 엘릭스 공부 인 액션의 연장입니다. 혹시 제 수업이 설명이 이해 안 되면은 엘릭스 인 액션을 맞춰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죠. 만약에 라우트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잘라서 구설해 놓고 다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포워드 잡스인 경우에는 뭐 백그라운드 플러그를 불러라 이렇게 포워드를 넣는 겁니다. 뭐 이렇게도 되고 포워드는 일반적으로 밑에다 넣는 게 또 관용적이니까 밑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포워드 백그라운드 잡스 넣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은 스코프가 헬로 웹이잖아요. 따라서 백그라운드 잡이 아니라 헬로 웹 점 백그라운드 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잡의 이름이 앞에 헬로 점 헬로 웹 점 백그라운드 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헬로 웹을 넣었으면은 이제 이 부분은 에러가 사라질 거예요. 사라졌죠? 그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잡스입니다. 잡스고 이름도 좀 넣어주죠. 그래서 네임을 넣고 네임을 넣고 네임에 뭐 이전에 네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좀 다른 게 보죠. 태스크 해서 우리가 코딩 뭐죠? 코딩 프로젝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바꾸자 될 게 상당히 많죠. 뭘 바꾸자 될까요? 백그라운드 잡에서 네임이 아니라 이번에는 태스크 이런 바꿔야 되겠죠. 그죠? 제가 일부러 바꿔보는 이유는 이렇게 이 이름들, 이것들이 하는 의미가 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태스크 넣고 그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잡스 릴로드 하죠. 하니까 뭐 에러가 떴네요. 뭘 하나 빠뜨린 게 있는가 봅니다. 데스크. 뭐 에러 잡으려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다시 원위치를 시켜 놓을게요. 백그라운드 잡에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두 개를 네임으로 돌려 놓고 그리고 라우트에서도 네임으로 넣죠. 해서 포워드 시켰습니다. 백그라운드 잡 플럭 다시 한번 돌려 볼까요? 자, Welcome to Coding Project 라고 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백그라운드 잡 플러그가 Hello Web 바깥에 있었잖아요. 이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스코프가 Hello Web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백그라운드 잡 플러그라고 하는 이름 명칭도 이런 식으로 모듈 이름을 Hello Web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코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스코프 뒤에 이게 붙어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있는 이름을 다른 걸로 하고 다른 데이터로 해서 실제 여기 이제 출력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출력되는 것들이 지금은 네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플러그에 네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네임 외에 어떤 이름이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명칭이든지 태스크를 넣을 수도 있고 골이나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옵션도 가능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동작하는 라우팅이 동작하는 메커니즘과 포워딩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패스 헬프가 무엇인지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